큰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2층 주택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건물 전체를 뒤덮었고 이내 소방관들의 발길이 분주해졌습니다. 이곳은 서구 가정동에 위치한 루원시티 개발지역으로 지난 24일 철거 예정 건축물을 활용한 화재 재현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방화에 의한 화재 후 단독 경보형 감지기 작동 시간 측정과 실내 장식물 연소 전위 및 확대 패턴 분석에 대한 실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노래 연습장과 주택 등 건물 외에도 실제 차량을 이용한 실험도 이어졌습니다. 소방관들이 차량에 번진 불길을 잠재우자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검게 그을린 차량 내부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인천소방안전본부가 화재 재현 훈련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진 분석 자료를 소방시책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총 200여 명이 동원된 국내 최초의 대규모 화재 재현 실험이었습니다. 또한 화재 재현 훈련이 끝난 후에는 화재조사 감식 경연대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과학적인 화재 원인 파악 능력을 향상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민티TV 뉴스 오병민입니다.